네, 항저우 아시안 게임. 오늘 1라운드 세 번째 경기, 태국과의 경기. 대한민국 대표팀이 17대 0 콜드 게임 승을 거뒀습니다. 사실상 뭐 홍콩보다도 더 약체로 평가받는 태국이고, 네. 우리가 대만전을 졌지만, 그래도 태국전에서 상대 투수 유형이 어떻든, 우리가 홍콩전에는 느린 공도 잘못 쳤잖아요. 근데 태국의 투수를 잘 공략을 했고, 또 빨리 콜드 게임을 만든 게, 우리 또 선수들한테는 좀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잘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라운드를 통과를 했고, 2라운드에서는 가장 또 껄끄러운 상대가 일본이죠. 일본도 만만치 않은 실업야구에서 잘 던지고 잘 치는 선수들 위주로 선발을 했기 때문에 일본전 중요하고 일본전 결과에 따라서 대만이 일본을 이기면 우리나라는 대만과 다시 결승전을 치르게 되겠고요. 일본이 대만을 이기면 세팀 간의 상대 전적이 다 1승 1패씩으로 맞물리기 때문에 TQB, 이닝당 뭐 득점 뭐 이런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오늘 경기를 일단 깔끔하게 이겼고, 중국전도 좀 깔끔하게 이겨야, 일본전의 모든 걸 일단은 다 붙고, 경기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물론, 결승 진출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일단은, 이길 경기들은 다 잡고, 경험을 좀 쌓는 게 좋아 보입니다. 어차피 뭐, 대만전 진 거는 어쩔 수 없고, 선수들이 또, 다시 털고 일어나서, 오늘 또 타격감을 좀 올렸으니까, 좋은 게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17대 0의 대승이었습니다. 1회부터 두 점을 뽑아냈고요. 최지훈 선수와 윤동희 선수의 백투백 홈런이 나오면서, 6대 0, 2회에 넉 점을 달아났고, 3회에는 김주원 선수의 솔로 홈런이 있었고요. 4회 10점을 뽑아내면서 17대 0, 5회 콜드게임 승을 거뒀습니다. 나균환 선수가 4이닝 무실점, 김영규 선수가 5회 올라와서 1이닝 무실점으로 오늘 태국을 상대로 홍콩전에도 사실 좀 이랬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첫 경기이고 선수들이 아직 감을 못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경기를 통해서 그래도 선수들이 좀 타격감을 좀 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콜드게임 승리였습니다. 자, 드디어 대표팀의 홈런포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 원바운드로 뭐 담장을 마치거나 하는 경우는 자주 봤는데, 담장 밖을 넘기는 타구는 오늘이 또 처음이었고, 최지훈 선수가 일단은 3런 홈런을 쳤고, 윤동희 선수가 바로 백투백 홈런을 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스타팅으로 나온 김주원 선수까지 우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기록했는데요. 쉬운 상대였지만, 우리가 홍콩전에서는 타선이 좀 답답했던 거를 생각을 하면은, 이 홈런포 3방은 고무적이라 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대표팀의 자신감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아무래도 준비가 돼야 그 다음 경기 더 좋아지고, 그 다음 경기도 좋아지고 하면서 점점 경기력이 완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시즌 중이긴 하지만 준비 기간이 짧았으니까, 우리가 대만에게 막혀서 많이 좀 밀렸는데, 어쨌든 오늘 경기를 통해서 선수들이 경기장에 대한 적응, 또 공에 대한 적응, 이런 거를 다 오늘 경기에서는 좀 완벽하게 완성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팀의 홈런포가 일단 터지면서 좀 경기를 쉽게, 빠르게 풀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도 홍콩전처럼 좀 경기를 더 하고 던졌으면은 굉장히 또낮 경기라서 덥기도 하고 피로도도 있고 했을 텐데, 다행히 또 오늘은 경기를 또 빨리 끝내서, 다득점으로 빨리 끝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홈런포를 기록해서 이 타선이 전체적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김동원, 김성현. 물론 출루는 했지만 안타는 없었고, 김동원 선수는 오늘 또 스타팅으로 처음 나왔는데, 파울 홈런을 많이 좀 날렸어요. 그래서, 아, 담장을 좀 넘겼으면 좋았을 텐데, 대신에 선구안을 보여주면서 볼넷으로 출루를 했고, 1, 2, 3, 4번. 오늘 타선에 조금 변동이 있었죠. 김혜성, 최지훈, 윤동희, 노시환으로 나섰는데, 오늘 뭐, 최지훈 선수, 윤동희 선수 좋은 타격감 이어갔고, 김혜성 선수도 리드오프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또 노시환 선수도 배럴 타구를 만들어내면서, 이제는 좀 더, 대만전 패배 이후에 좀 자극받은 그런 대표팀 선수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상대가 쉬워도 방심하지 않고 또 우리가 맞출 수 있는 스윙을 하면서, 사실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 거지만 투수 유형이나 어떤 공을 던지는지 몇 키로가 나오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선수들끼리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본인이 그동안 자기가 배워온 야구를 좀 버리고, 네. 이렇게 투수의 맞춤으로 준비를 하는 게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의 대표팀은 지난 홍콩전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었고요. 강백호 선수와 문보경 선수도 안타 타점을 올리면서 계속 맞아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중심 타선, 그리고 6번까지 장타가 좀 나와주고, 장타가 안될 때는 득점권에서 좀 집중력 있게, 짧은 안타라도 좀 나와줘야 그래도 점수를 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대만 다시 만나면
어렵겠지만 세 번의 기회는 올 겁니다. 특정권 찬스가 세 번은 옵니다. 그게 야구인데 이 기회를 결국 살릴 수 있는 거는 오늘처럼 좋은 타격감을 바탕으로 상대 투수가 어떻든 간에 상황에 맞는 이대호 선수가 오늘 해설에서 공을 좀 받쳐놓고 치는 느낌의 타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걸 좀 선수들이 좀 잘 알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예선 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잘 끝냈으니까 이제 2라운드도 중요하죠. 중국도 사실은 5회 콜드 게임까지는 기대 안 하고 한 7회 정도의 10점 차 정도로 끝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전을 다 쏟아부어서 이겨야 결승으로 가는 길이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전도 좀 쉽게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처럼 이렇게 타격감을 좀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고 중국은 제가 봤을 때는 제구력이 좀 투수들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구안도 중요하고 몸에 맞는 공 조심하고 이런 부분들만 오늘과는 좀 다른 접근법으로 가면은 충분히 다득점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보고 반대로 일본은 뭔가 좀 투수들이 컨트롤이 더 좋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특히나 핀포인트 제구가 좀 되는 이 투수들의 기본기 이런 게 잘 잡혀 있을 거기 때문에 아무리 실업 야구 선수라고 해도 우리 타자들이 또 많이 공을 걷어내면서 괴롭혀주고 또 짧게 스윙하고 이제 번트될 때는 번트되고 이런 플레이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분명히 그러면은 던질 데가 없어서 실투가 나오고 홈런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중국전과 일본전을 정말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 오늘 또 김주원 선수가 또 처음 스타팅으로 나와서 홈런을 쳤고 또 좌우타석 다 들어가 보면서 공격력이 좀 필요할 땐 역시 이 김주원 선수의 기용도 괜찮다. 왜냐면 인조잔디라서 수비가 좀 걱정되긴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공격 쪽에서 안 풀릴 때는 장타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스피드도 상당히 빠른 김주원 선수이기 때문에 김주원 선수의 또 한 방도 상당히 좀 반갑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균환 선수 오늘 9개의 탈삼진 잡아내면서 참 이 선수가 포수로 롯데에 지명이 돼서 이제 나종덕이란 이름이었죠. 개명도 하고 투수 전향해서 국가대표까지 왔습니다. 국가대표 데뷔전을 치렀는데 오늘 뭐 상대가 태국이긴 했지만 그래도 나균환 선수가 긴 이닝을 끌고 가주면서 다음 경기를 대비할 수 있게 되었고요. 김영규 선수가 5회를 막아주면서 두 명의 투수만으로 경기를 잘 끝냈고 이제 2라운드 중국전부터는 본격적으로 1+1 선발 붙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전에는 박세웅 그리고 뒤에는 곽빈이 나와야 이 두 선수를 적절히 분배를 하면 하루 쉬고 결승전에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전에는 원태인 또는 뭐 곽빈 선수가 중국전에 붙어서 나오지 않는다면 곽빈이 또 선발로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곽빈 선수가 담증세로 조금 부상해서 회복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곽빈 선수를 두 경기 모두 뒤에다 붙일지 아니면은 일본전은 원태인을 길게 쓰면서 곽빈을 문동주와 결승전에 예상대로 붙일지 그러면은 뭐 중국전에 한 2이닝 정도 막아주고 하루 쉬고 또 결승전에도 이 문동주 뒤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망원들을 운영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중국전에는 박세웅 선수가 대만전에서 중간으로 나오면서 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선발로 나오면은 또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박세웅 선수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곽빈 선수가 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투수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일본전, 대만전에 많은 투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중국전에는 뭐 박세웅, 곽빈이 긴 이닝을 한 6이닝을 합쳐서 막아주고 뒤에는 뭐 정우영이나 김영규나 이렇게 막아준다면 일본전은 또 우리 모든 투수들을 다 쏟아부어야죠. 저는 중국전에 고우석도 등판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박영현 선수가 지금은 컨디션이 제일 좋으니까 뭐 최지민이나 박영현 선수를 일본전에 중요할 때 쓰고 고우석 선수를 좀 앞쪽에 쓰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투수 쪽은 그래도 나균환이 긴 이닝을 버텨주고 김영규가 한 이닝 막아주면서 한숨 좀 돌렸다. 휴식까지 합하면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팀은 지금 2승 1패 조 2위로 2라운드에 올라간 상황이고요. 내일은 휴식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1패를 안고 2라운드에 들어가요. 이 예선 라운드에 진출팀과의 성적이 그대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1패를 안고 2라운드 중국 일본 다 이겨야 되고요. 중국전은 5일 오후 1시에 일본전은 6일 오후 1시에 플레이볼이 됩니다. 두 경기 다 이기고 대만이 일본을 이기면 결승에 올라가고 일본이 대만을 이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TQB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과연 대만과 일본의 또 경기는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5일 저녁에 대만과 일본 경기가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대표팀은
만약에 그 경기에서 대만이 일본을 잡아준 상태로 우리가 일본전을 한다면 좀더 부담 없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겠고, 일본이 대만을 이긴다면 이것도 머리 아픈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과 대만의 경기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중국과의 경기입니다. 중국 한수 아래, 한수가 아니라 한 세수 아래예요. WBC 때도 콜드게임으로 이겼잖아요. 중국이 뭐 개최국이지만 야구는 그렇게 강력한 상대는 아니기 때문에 쉽게 콜드게임으로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시에 경기 준비 잘해서 또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저 리뷰 일단 1라운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